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은 예, 여러분 세상이 참 기막히게 여러분들 세상이 가고 있죠. 인공지능이 진단만 맞는 것이 아니고 상담도 맞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냥 거의 현실화 코앞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소개하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AI 의사가 히포클라테스 선서를 하는 날이 온다. 엑서슨 사진을 판독하는 AI.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달리 입력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점점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이 AI의 지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진단도 하는 의사가 있고 상담도 하는 의사 기능을 모두 다 AI가 상당 부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 의사, AI 상담 의사.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됐네요. 지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칩을 적층, 예, 8층, 12층, 16층으로 쌓아 올리는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연구를 2010년 초반부터 했네요. 예, 아마 이 김정호 박사님 카이스트 랩에서 SK 하이닉스와 공동으로 적층형 반도체 설계 연구를 진행해 왔다. HBM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연결선 구조와 전력 공급 회로를 연구했는데 이때 학생 중에 한 명이 백승욱 박사고 그 백승욱 박사가 예, 그런 뭐 엑스레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판독하는 그런 진단 AI 회사 루닛이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2013년에 설립된 루닛은 흉부 엑스선 사직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는 인공지능을 상품화했다. 이를 통해서 폐암과 유방암 등의 정확하고 편리한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한다. 이미지를 AI가 읽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 영상, 그, 저, 뭐죠, 의료와 관련된 영상 그런 자료들을 판독하는,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를 이제 2017년에 엔비디아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 루닛이에요. 루닛. 그 여러분들 원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의료 영상 판독 분야에 쓰는 대표적인 인공지능은 CNN, 콤보루셔널 뉴트럴 네트워크, 합성 곱신경망 모델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뇌를 대체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CNN 모델은 사람의 눈과 그에 연결된 뇌신경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를 보고 사람처럼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먼저 판독하려는 의료 영상 사진은 수학의 벡터 형태로 담아 입력되고 입력 벡터는 디지털 숫자의 묶음이 되고 여기에 수많은 수학 행렬 곱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행렬은 2차원적 숫자의 배열이고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담긴 숫자 파라미터를 정해간다. CNN 모델의 최종적 출력으로 수학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엑스선 사진을 입력하게 되면 출력으로 사진 속 물체가 암일 확률을 내놓게 되는데 일종의 확률 예측 기계인 셈이다.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똑똑해지는 겁니다. AI 진단 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CNN 모델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CNN 모델이 뭐냐.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인공신형망 아키텍처고 CNN 모델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런 의료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충은 이해하겠네요. CNN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복잡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 작업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이름 자료를 찾아보니까 루닛이 바로 며칠 전에 루닛이 뉴질랜드 유방암 촬영과 관련된 여러분들 자료를 갖고 있는 회사인 볼파라를 인수했네요. 루닛이 볼파라를. 볼파라가 여러분들 뉴질랜드 회사입니다. 뉴질랜드 회사인데 뭐에 여러분들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니까 볼파라는 1억 장이 넘는 유방 촬영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회사는 유방암 촬영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1억 장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볼파라라는 뉴질랜드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이게 4월 15일 기사거든요. 예,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문제 같은 걸 다루지만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 산위를 많이 보고 판독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더욱더 높아진다. 충분히 판독 역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 현대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CT, MRI, 초음파 진단기기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미래는 인공지능을 필수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항상 의사가 예, AI 진단의사와 함께 다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휴먼 에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 이처럼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 영상과 데이터 분석이다. 이에 기초해서 인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할 수 있고 미래는 처방도 추천할 수가 있고 원격 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그다음에 또 뛰어난 것은 이게 상담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호 박사님 재미난 이야기하는데요. 원격 지로에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생성 인공지능인 LLM 거대 언어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될 수 있고 LLM은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데 인간처럼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친절하게 환자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상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담은 LLM 모델이 진단은 CNN 모델이 이렇게 나오네요. 진단은 CNN이하고 상담은 LLM이 한다. 이렇게 CNN과 LLM이 합쳐진 기초 모델이 탄생하고 의료 데이터와 교과서 그리고 논문으로 학습을 계속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료 전문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큰 역할은 의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훨씬 더 나라의 그냥 내부 외부의 문호를 개방해가 역동적으로 나라 뛰어가야 얼마나 멋진 나라를 이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다 이름 한국은 갖춰져 있거든요. 정치 문제만 조금 더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뭐 그냥 참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바이오니모 이제 신약 개발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바이오니모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니까 엔비디아가 바이오니모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이고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한다. 신약 개발, 질병 진단, 개인의학, 생물학적 연구. 자 여러분들 오늘 여덟 꼭지 선거 문제를 좀 다루고 나머지 이제 두 번 정도는 이제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시간 만들어서 내일 방송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 가지시고 아주 활기찬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